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받아줘. 아우, 자, 뛰어. 서는. 에이, 참 힘드네요. 이렇게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마영 TV.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영입니다. 자, 이제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이 겨울이 가다 보니까 이 시합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그 지역에 있는 코치들이 이 1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회가 도민체전이거든요. 저희는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도민체전을 이제 슬슬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 5월달 시합이요. 이제 한 달 불과 안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슬슬 몸을 만들 시기가 왔습니다. 1년에 한 번 뛰는 대회인데 좋은 성적 한번 내려면 이 몸은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도 운동도 할 겸 여러분들한테 운동도 알려드릴 겸 해서 이 푸더크 훈련 있잖아요. 우리가 공 쳐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이 코트 안에서 스텝하고 이 스윙 연습을 하는 이 푸더크 훈련 방법을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는 푸더크는 이 전위부터 사이드, 이 후위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씩 할 거니까요. 필요한 부분들은 한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지금 하는 동작들은 한 번 할 때마다 개수를 30회씩 진행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전위 푸시입니다. 푸시. 투스텝으로 연결해서 길게 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30개만 했는데 하도 운동을 안 했더니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면 힘드실 거예요. 자, 다음은 원점프 푸시. 원점프는 한 번에 점프를 뛰어서 푸시를 하는 동작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서른. 자, 다음은 푸시 드라이브. 앞에 푸시 한번 치고 상대가 반격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비 드라이브를 때렸을 때 내가 이걸 잡아주는 훈련이죠. 그러니까 푸시 하나 치고 그 다음 드라이브 하나 잡고. 자, 이거를 양쪽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물. 하나, 아홉. 아, 다음은 전위 랜덤. 실제 게임에서 내가 전위를 한다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생각하면서 실제 랠리가 온다 생각하면서. 자, 50개 해볼게요. 5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쉰. 자, 전위는 끝났고 이 사이드 리시브부터 갈 거예요. 자세를 낮추고 아래 오는 공을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스텝을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30개, 다 30개씩이요. 30개씩. 랜덤으로 할 때만 50개 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스물, 여덟, 아홉, 서른. 와, 씨. 몸 한번 만들렸다가 몸살이 먼저 나겠네요. 사이드 드라이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스물. 하나, 아홉. 그냥 기본 운동인데 이 선수 때는 이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야, 이거 그냥 저희 운동할 때 몸풀기 수준도 안 됐거든요. 야, 이게 이제 와서 하려니까 야, 힘드네요. 그만큼 운동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이드 원점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하나, 스물. 하나, 둘, 아홉, 서른. 자, 이제 후위 스텝. 후위로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 빨리 뛰어야 되는데 늘어졌어. 열. 하나. 게임 뛰고 자. 둘. 하기가 힘드네. 셋. 넷. 스물. 여덟. 아홉. 서른. 다음은 스매싱 사이드, 스매싱 사이드. 자, 스매싱 한번 때리고 중간 볼 잡아주는 훈련이에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하나. 하이. 다섯. 하이. 여섯. 하이. 일곱. 하이. 여덟. 하이. 아홉. 하이. 자, 다 왔어요. 마지막. 자, 후위 랜덤. 여기 사이드랑 이 후위 뒤에 랜덤으로 제가 지금 이제 게임 중에 파트너가 앞에 있고 뒤에 뛴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미지를 그리고 해야 돼. 이미지를 그리고. 내가 지금 게임 상황이야. 자꾸 이해. 게임 상황이라는 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이미지 플레이 하는 거예요. 자, 50개. 자, 마지막이니까 좀 빡세게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받아줘. 아홉. 자, 뛰어.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멈춰. 일곱, 여덟, 아홉. 사이드 마흔. 밀렸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쉰. 다 했어, 다 했어. 아, 개운하네. 충분히 혼자서도 이렇게 연습할 수 있어요. 시작이 어려운 거야, 시작이. 화이팅! 끝난 줄 알았죠? 마무리 운동 해야지, 마무리 운동. 근력 운동은 해야지, 근력 운동. 팔펴기, 복근. 딱 30개씩 두 번씩만 하고 갑시다. 둘, 셋, 넷. 어우, 아유, 아유, 에이. 아이, 참 힘드네요. 이렇게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안 하면 뭐 할까요? 에? 이렇게 운동이라도 하고 유튜브도 찍고 그냥 뭐 하는 거죠, 그죠? 그 이유를 갖다 붙이려면은 아유 끝도 없어. 그냥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오늘 운동 끝!